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이 나와서 이를 어쩌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 오늘장 전략 전에 일단 전일장 복귀부터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도 또한번 쉬어가는 네. 모습이었죠. 반도체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오전장만 해도 뭐 비교적 뭐 낙폭은 네.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오후장 들어서 좀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짜증스러운 그런 시장이 전개됐는데, 이게 또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를 또 일부 좀 선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좀뭐 느낌이 좀 드네요. 일단 어제 뭐 반도체의 조정이 좀 지속이 됐고, 2차 전지가 사실 뭐 전일에 워낙에 급등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조정받는 건 그럴 수 있다 치고. 자, 바이오가 사실은 어제 좀 2차 전지나 반도체 쉴 때는 좀 힘을 내줬어야 되는데, 바이오 역시도 좀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죠. 어제 좀 수급을 보더라도 이제 시장의 특징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 외국인이 좀 반도체나 자동차 중심으로 좀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에 좀 하방 압력을 좀 키워줬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유통, 그러니까 소비주죠. 소비주나 이제 금융주 쪽, 밸류업이라고 볼수 있죠. 이쪽은 좀 매수해 주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밸류업이나 뭐 K뷰티, 뭐 소비 쪽, 네. 뭐 이런 쪽이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테마군으로는 뭐 증권형 토큰 뭐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워낙에 좀 가십거리 테마라서 뭐 별도로 좀뭐 다루진 않을 생각이고요. 어제 이제 자동차나 뭐 AI 소프트웨어 뭐 로봇 등또 이제 뭐 테마군들 뭐 이제 이런 쪽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그 월요일에 뉴욕 증시가 좀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휴장을 전후로 사실은 우리 시장이 좀 이제 대내 모멘텀이나 대내 수급적인 이슈 이런 쪽에 조금 반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좀 관망 심리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그런 관망 심리의 결과가 어제 좀 뉴욕 증시에 좀 이제 급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뭐 오늘장도 좀 무겁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한 차례 좀 얻어맞고 시작을 할것 네. 같고 녹록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에 걸맞는 전략 세워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시세의 연속적인 부분에서 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어제 소비주가 모처럼 반등을 보여줬고, 뭐 신세계 이마트 같은 유통주, 화장품이 어제까지 또 이번 주 들어와서 한 2거래일 연속 달려주더라고요. 그렇죠. 이쪽에서 힌트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KBT를 비롯해서 뭐 유통주 다 이제 소비 카테고리, 물론 이제 그동안 상반기에 움직이는 좀 간판은 좀 달랐어요. 뭐 KBT야 원체 좀 독자적인 핫한 테마로 좀 움직였었고, 다른 어떤 유통주 쪽의 이런 소비주 쪽은 사실 상반기에 철저하게 좀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좀 동조화돼서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일단 감지가 돼요. 여기서 한번 힌트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K뷰티로 가보시죠. 실리콘2 뭐 하여튼 뭐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옥석 고르기 하자. 또 네. 실적이 그나마 또 가장 좀 눈에 띄게 좋은 대표적인 두 종목이 이제 실리콘2하고 코스메카 코리아란 말이죠. 근데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이틀 동안 이제 10%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좀 추세선 위로 다시 좀 고개를 이제 빼꼼 이렇게 이제 들이밀었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이 녀석은 추세가 조금 더 좋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한7% 올랐는데, 어쨌건 이제 KBT에서 옥석 고르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두 종목이 최근에 이제 좀 다시금 추세를 살리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다 보면 또 KBT가 막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 옥석 고르기에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요건 또 이제 상반기에 같이 좀 거론됐었던 아이패밀리 SC 있잖아요. 계속 눕죠.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최근 이틀 동안 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종목이 CNC 인터내셔널인데, 그러니까 추세상으로는 좀 돌리는 모습이기는 한데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이틀 동안 그래도 한4% 정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KBT 쪽도 일단은 이제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좀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볼수 있는데, 오히려 좀 제가 좀 눈여겨보는 쪽은 바로 이제 유통 쪽입니다. 유통 쪽. 자, 이제 세 종목을 겹쳐놨는데요. 자, 맨 위에 종목은 이제 이마트예요. 이마트가 뭐 어제 이제 2.8% 상승을 했는데, 물론 최근에 그렇다고 이제 시세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야금야금 야금야금 야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요즘 시장에서 이제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종목이 신세계인데요. 이 녀석은 좀 추세가 좀 좋은 모습입니다. 어제도 2.8% 정도 올라오면서 좀더좀 늘려드릴게요. 늘려드리게 되면, 자, 신세계는 지금 이제 추세를 좀 잡아가는 네. 요런 모습들. 그리고 맨 아래가 뭐냐면
BJF 리테일,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유통주 중에서 탑픽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편의점주가 그래도 이제 유통주 가운데서는 이익방어가 제일 잘 된다. 네. 근데 이 BJF 리테일은 8월 27일 지난주죠. 지난주에 방송해드리고 7%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뚜렷한 군집성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측면들이 있지만 최근에 뭔가 동조화돼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K뷰티도 반등을 하고 이제 유통주를 비롯한 이제 소비주 쪽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제 유통주 쪽에는 수급이 괜찮았어요. 어제 시장 굉장히 안 좋았는데 외국인이 어제 유통주를 392억을 샀고 기관도 비슷한 규모로 순매수했죠. 그러니까 네. 어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특정 섹터의 외국인 기관에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간밤에 좀 뉴욕지를 보게 되니까 역시 좀 이런 포석이었겠구나.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좀 경기 방어주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섹터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그동안에 이제 장기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지난번에 이제 도시락 이야기하면서 우리 네. BJF 리테일 봤었는데 네. 지난주였었네요. 네. 벌써 7%가 넘게 올랐고 지수 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지수 대비 훨씬 더 아웃퍼폼해주는 네.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유통주 내에서 그리고 화장품주 내에서 어디를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사실상 소비주로 묶이지만 네. 상반기의 흐름은 정말 정반대였었잖아요. 네. 어디를 더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쪽은 이미 대충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 있는 순환 네. 쪽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관심 K뷰티 쪽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쪽이 원체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좀 점검해 볼게요. 자, 실리콘2가 어쨌건 뭐 K뷰티의 뭐 옥석고르기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21선을 돌려 세우면서 이제 추세를 이제 다시금 이제 회복하는 구간이긴 한데 오늘 또 테스트에 들어가겠네요. 오늘 좀 시장 변동성에도 굴하지 않고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다면 이제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일단 기술적 반등의 선상에서 좀 일단 놓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이건 매운맛이고요. 특히 KBT 쪽은 변동성도 크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종목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KBT에서 살 거라고는 뭐 그냥 실리콘2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앞으로 쭉쭉 뻗어갈 거냐 이런 논리죠. 그런데 상반기에 이렇게 핫했던 섹터나 종목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뚫고 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보면 일단은 뭐 그렇게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관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유통주 쪽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기회들이 많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제 위에는 BJF 리테일인데 이미 벌써 한 7% 정도 이제 네. 일주일 동안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유통주를 보게 되면 전일에도 좋은 흐름이었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좀 추세를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좀 경기 방어주 쪽에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고 봤을 때 역시 좀 순한 맛, 슴슴한 맛으로 봤을 때는 좀 유통주 쪽으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저는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쪽. 왜냐하면 물론 실리콘2가 뚫고 올라가서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스크를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유통주 쪽 이쪽은 지금 아직은 좀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딱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 녀석을 산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물릴 것 같다는 느낌을 안 주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사실 수익 본 투자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매도 압력이 그만큼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죠 많이 올랐잖아요. 이 구간에서도 수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추정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시장이 또다시 오늘 걱정이긴 한데 네. 또다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걸 먼저 팔까요?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런 논리로 본다고 했을 때는 물론 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있을 때는 이쪽이 더 강한 탄력을 보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오늘 시장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일단은 유통주 중에 최선호주로 제시해드렸던 BJF 리테일은 일단 추세를 잡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만 일주일 동안 7%나 올랐으니 또 이걸 또 더 주고 사야 되는 또 억울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BJF 리테일보다 항상 제가 대안 종목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현대백화점도 좀 괜찮아 보인다. 왜냐하면 특히 백화점주 중에서는 가장 이익 방어가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BJF 리테일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7%의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살 것이냐. 난 그게 싫다고 했을 때는 현대백화점.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최대한 잡은 걸 사겠다 했을 때는 BJF 리테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 주고 계신 부분은 우리 소외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확실히 유통주에서 반응이 나오죠. 그 안에서 BJF 리테일은 여전히 유효한 그 매수 관점으로 주셨는데 다만 좀 올랐기 때문에 현대백화점까지 관심 포트에 좀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또 시장 안에서 강했던 섹터는 밸류업이 네. 아니었을까. 최근 들어서 밸류업이 확실히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이번 달 안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오픈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추워지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것 같고 네네. 어제 지주사가 원체 강하더라고요. 네. 지금 밸류업이 조금 이제 이전과는 약간 다른 양상. 그러니까 좀 제가 뭐 제목에도 이거 이제 좀 번지수가 달라지나 싶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사실 그동안에는 밸류업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주 쪽 위주로 시세가 전개됐었고 그쪽 위주로 사실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네. 어제 보면은요, 요거 이제 KB금융이에요. 어제 KB금융은 오히려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8% 하락을 했고 물론 이제 삼성생명은 금융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제 뭐 3%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전 그 고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폭이 크지 않은 상황. 어떻게 보면 뭐 추세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여전히 좀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금융주가 좀 주춤한 틈을 타서 이제 불을 뿜은 섹터가 지주회사 쪽입니다. 일단은 어제 삼성물산이 어제 장중에 6%대 상승을 했고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틈틈이 밸류업을 점검해드리면서 사실 제가 밸류업 쪽에서 최선호주로는 삼성물산을 제시해놓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제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8.6% 정도 급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자 앞서서 보여드린 요 금융주와 비교했을 때 요 지주회사 쪽은 고점 대비해 갖고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좀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 일단은 뭐 밸류업 지수 다 해가지고 어제는 이제 통신주도 움직이고 뭐 지주회사도 움직이고 뭐 금융주도 이제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개중에 이제 가장 강했던 쪽은 일단 지주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네. 우리가 상반기에 이제 그 어떤 밸류업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금융주 쪽에서 일단은 밸류업의 어떤 이제 간판이 조금 이제 지주회사나 아니면 이제 좀 고배당 쪽인 통신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그널이 좀 어제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쪽은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금융도 추세가 잡혀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흐름 자체가 물줄기 자체가 지주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힌트를 잡아보자 말씀 주신 거고 그러면 지금이 지주사 매수 적기라고 바라보세요? 밸류업 쪽에서는 조금 저는 이제 금융주 쪽은 좀 보수적으로 갈게요. 네. 왜냐하면 전에 또 신한지주 이슈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사주 소각이라는 그 엄청난 호재에도 딱 그냥 그만큼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그쪽이 저항이다 보고 있는데 다시 좀 그림을 보시자면 자 삼성물산이 위에 그림이고요. 아래는 이제 지주사 중에서 가장 좀 흐름이 더 이제 SK죠. SK 뭐 최근에 이제 기업 뭐 인수 네. 뭐 합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지켜보자 쪽에 뭐 그런 관점이어서 좀 탄력이 덜한지 모르겠습니다만 SK도 어제 반응을 했죠. 하지만 이제 밸류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이제 그 최선호주는 이미 전에 제시해드렸던 대로 전 삼성물산을 가장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하반기에 이제 어쨌건 최근에 이제 건설주도 바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삼성물산을 전 여전히 이제 최선호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주회사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제 많이 오른 이제 뭐 LG나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지주회사 단에서는 좀 SK를 좀 새롭게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가장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융은 다소 좀 보수적 그리고 지주사 쪽으로는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는데 삼성물산이 벌써 어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괜찮다라는 시그널 주셨고 SK까지 또 네. 챙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어제 신재생주 안에서 수소 관련주들이 개장 네. 직후에 좀 뜨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이 상승 탄력도가 유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있습니다만 네. 어제 장 중에 한 차례의 급등 이걸 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장 초반에 좀 이제 좀 현황들 살펴보는데 갑자기 수소 쪽이 아침에 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유심히 봤는데 아 요것도 좀 뭔가 시그널인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좀 관련 섹터를 좀 정리해 보니까 네. 그래도 하나들 좀 뭔가 꿈틀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건 여러분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외가 된 종목들은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상 최고가 종목들도 다 바닥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투자의 맛에서는 그렇게 신고가로 갈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을 항상 우린 찾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에서 종목을 접근했을 때 그랬을 때 기대 수익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는 두산 퓨얼셀인데 어제 장중에 6%대 급등 시도가 일단 나왔어요. 물론 네. 이제 뭐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윗꼬리 달고 좀 용도삼위로 끝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종목은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장중에 좀 9% 정도 급등 시도가 나왔는데 물론 대체로 이제 어제 좀 수소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반짝하다가 뭐 좀 용도삼위로 끝나는 모습이긴 했는데 얘들이 왜 꿈틀댔을까 해가지고 이제 좀 수소 관련주 쪽 동향을 한번 어제 좀 이제 유심히 체크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주 쪽에서 좀 리포트의 발간 빈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한 퓨얼셀이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이제 급등 시도가 나왔던 것이고 또 이제 S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달 중순에 리포트가 좀 발간이 됐었고 그리고 어제는 어떤 날이었냐면 두산 퓨얼셀이 좀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러니까 IR을 좀 하는 그러니까 지금 수소 관련 기업들이 뭐가 됐든 간에 좀 이제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IR도 이제 확대하고 이런 이제 행보들이 감지가 된다. 이것은 뭐냐면 뭔가 이제 볼거리들이 이제 생겨간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바닥권에서 좀 소외되어 있을 때 아무도 이제 거들떠보지 않을 때 서서히 이제 이쪽 기업에 대한 어떤 리포트나 아니면 이제 좀 모멘텀들이 하나둘 이제 좀 시장에 어필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좀 바닥권에서 좀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될 네. 타이밍이 아닌가라 저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수소 쪽은 뭐 신재생의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뭐 또 해리스 소외감을 또 이제 기대감을 갖다 붙일 수도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수소의 어떤 그 포지션이 지금이 이제 2차 전지로 대변되는 전기차 이런 쪽인데 궁극적으로 이제 수소 전기차로 넘어간다라는 사실 그런 이제 플랜들이 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친환경은 뭐 수소 전기차다 뭐 이런 네.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본다면 뭐 전기차의 장기적 대안으로 또 평가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잠재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순환막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체 네.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고 수소 관련해서 사실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모멘텀이 또 자리하고 있기 하고요. 물론 어떻게 될지 그 흐름을 봐야 되지 알겠지만 수급적인 부분까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소 관련주 어떤 종목까지 눈여겨 두시는지 자 이제 장기 소외된 섹터에서 일단 이걸 관심 있게 보자고 하면 제가 늘 하는 말씀은 대표주 그죠? 대표주 역시 두산 퓨얼셀일 수밖에 없죠. 일단 어제 기업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뭐 관련한 리포트가 네. 또 뭐 발간이 되는지 또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현재 기준 물론 이제 두산 퓨얼 셀이 움직이면 또 뒷단에 있는 또 이제 중소형주가 튀어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일단 군집성을 확인할 때까지는 두산 퓨얼셀이 관심 종목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탑픽은 두산 퓨얼셀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전략 들어봐야 되겠어요. 오늘 겁이 납니다. 부장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뉴욕 증시의 급락을 보니까 지난달 딱 한 달 전쯤에 갑자기 또 아래 공포 막 이런 게 막 네.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실 좀 그런 이제 조금 이제 불안 심리가 오늘 좀 반영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은 뭐 물론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한 건데 이것은 결국 이제 연준의 이제 빅컷을 압박하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죠. 좀 변동성은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제 그래도 일부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물론 이제 오늘 오전에는 좀 추가 반영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일단 어제 엔비디아가 9% 정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반도체 쪽은 오늘도 역시 좀 피곤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근데 좀 간밤에 보게 되면 좀 미국 쪽에서도 좀 바이오 쪽은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라는 쪽을 본다고 하면 최근 이제 바이오 섹터가 어쨌건 방어주적인 기능들을 좀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이오가 좀 선전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쪽은요 결국에는 유통주 밸류업 어제 외국인의 수급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방어주 쪽이 오늘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BJF 리테일 같은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볼 필요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뭐 유통, 뭐 밸류업 이런 쪽이 좀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아니라면 다른 쪽은 좀 오늘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바이오, 방어주 그 안에서 유통주 쪽으로의 눈길을 줘보기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세트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더 꼼꼼한 전략 챙겨드릴게요. 1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덕담 나누는 따뜻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입니다. 네, 추석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덕담 나누는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따뜻한 덕담 나누면서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